안녕하세요, 유리남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딜 좀 가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현도 2차선이에요. 고속도로처럼 중앙분리대가 있고 현도 2차선인데 화물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물차가 많은 이유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큰 차들, 이렇게 큰 차들 있잖아요. 큰 차들, 그리고 적재중량을 초과한 차들. 아, 여기서 안 나오나? 적재중량을 초과한 트럭들 있잖아요. 그런 트럭들은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를 통해서 부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륜 차 1차선 가고 있죠. 트럭들, 길다란 것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량은 알 수 없지만 이 트럭들 다 트럭이죠. 지금 보면 맞은편도 마찬가지고, 이게 편도 2차선입니다 저기 보세요. 또 오죠? 1차선, 2차선 트럭. 이렇게 편도 2차선의 이 도로를 바이크로 달리다 보면 굉장히 시끄럽해요. 얼마 전에도 배달원으로 일하던 분이 덤프트럭에 밀려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제가 바이크를 타고 있고 또 주변에서 바이크 타는 걸 걱정도 많이 해주고, 또 주변에 같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야 조심하자 라는 뜻에서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오면서 느낀 게 편도 2차선이고 하다 보니까 뭐 1차선으로 추월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때 어쩔 수 없이 덤프트럭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희 1인차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차로 관련된 법규가 2018년 6월부터 시행돼서, 그렇게 개정이 돼서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편도 2차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차선에는 특수자동차, 화물차, 1인차 뭐 이런 차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선에는 승용차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올라갔다가도 다시 2차선, 하위차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덤프들, 뭐 저 잘 정차할 수도 없는 덤프들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고속도로를 안 타고 국도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차들하고 1인차 함께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서 추월하고 싶죠. 그러면 1차선을 타야 됩니다. 1차선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그리고 추월을 한다고 치더라도 바로 들어왔어요. 또 트럭 있어.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좋아질 거다, 개선될 거다라고 그냥 바라고 있는 부분이지만,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시흥 목감 부근에서 맨 그 차선에 제가 정차를 했습니다. 전부 다 직진 차선이고, 1차선 뭐 좌회전이고, 2차선, 3차선, 4차선 직진 차선, 그 다음에 5차선 같은 경우는 직진 그리고 우회전 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위 차선으로 주행을 쭉 하다가 결국 정차하는 거는 마지막 우회전하고 직진 차선이 같이 있는 5차선 정도에 정차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끝차선 같은 경우는 겁나게 빵빵 되잖아요. 비켜! 나 우회전할 거야! 빵빵! 하잖아요. 저는 그 시비 걸리기가 싫어가지고 오토바이고, 그리고 딱 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판단한 거는 제일 끝차선, 차선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차선 바로 옆으로 있는 그 자동차 택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붙였습니다, 차를. 그래서 옆에는 승용차 정도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통로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근데 저 뒤쪽에서 덤프트럭은 아니지만 도로에서 물 뿌리는 공무원차가 뒤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때 성수동 사고나 뭐 이런 게 오버랩 되는 겁니다. 불안했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게 사이드미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쯤 너무 이상해서 앞으로 그냥 붕 해서 그 횡단보도 쪽을 넘어가서 4차선, 1차선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딱 올라오니까는 이런 차였어요. 이런 차. 물 뿌리는 차. 그래서 올라왔는, 바로 이제 횡단보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차가 당연한 듯이 우회전을 빡 해버리는 거예요. 속도도 안 줄이고. 야, 이거 얼마 전에 사고 그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이. 물론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뭐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가져서 괜찮아진다면 너무나도 좋죠. 그렇지만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뭐 그거는 그거고 내 상황은 이렇고 하니까 그냥 끝차선에 가만히 직진 우회전 차선에 서 있는 저를 그 사이로 그냥 밀겠다고 속도 안 줄이고 확 돌아버리는 거죠. 야 진짜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신고 아유 또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인데 지정차로라는 게 끝도 없고 뭐 그렇지만 진짜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나와서 1인차 타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공무원 뭐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예요, 어제. 제가 민원을 하나 넣었거든요.